아, 거름 냄새. 주변에 있으면 거름 피는 것 같아. 지금 여기다가 이제 감자도 좀 심고, 고추도 좀 심고, 옥수수 이렇게 심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보다시피 땅에 이게 돌이 많아요. 이런 돌은 진짜 보다시피 너무 커요. 이거를 돌 수집기를 이용해 가지고 돌을 수집하면 이제 빨리 작업이 끝나거든요. 하루 뭐몇 시간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게 또돌 수집기로 작업을 하려면은 로타리를 좀 쳐줘야 돼요. 땅이 이렇게 보슬보슬한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얘가 돌을 이제 수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로타리를 치려면 또 이런 큰 돌에 의해 가지고 로타리 날이 이제 깨지거든요. 아이고, 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런 굵직굵직한 돌들 좀 주워서 버려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 발자국 보세요. 고라니 발자국인데. 와, 깍지 가지고 조금만 끌었는데 돌이 이만큼 모였습니다. 아이고, 엄청나요? 세상에나. 지난해 여기 임산물 심어가지고, 임산 그 수확해 가지고 이제 땅속작물 수확기 보고 있거든요. 그거 수확할 때 그걸로 수확하니까 이제 밑에 있던 돌들이 싹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근데 로타리 좀 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돈이 너무 구운 게 많아가지고 일단 돌좀 제거하고, 아, 트랙터 돌 수집기로 이게 저기 수확하면은, 수확이 아니라 이거 캐내면은 좀 빠르긴 한데, 아유, 또 그것도 좀 요새 또 벌써 늦었다고 트랙터 빌리기가 힘듭니다. 아, 여기 구루마에다가 실어가지고 가면은 쉽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이게 돌을 조금만 실어도 엄청 무겁네요. 이게 한 벌써 한 3, 40kg? 40kg? 50kg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바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아, 일단 저기 끝에 갖고 와서 버려야 되는데, 아이씨, 이거. 일단은 돌을 좀 모아놓고, 화물차로 이용해가지고 실어가지고 저기다 버려야겠어. 아이, 무겁네. 아, 와, 지금 돌 이렇게 모았습니다. 야, 씨. 완전 돌밭이다. 다 돌밭. 세상에나. 이 돌이 막 이렇게 큰거 있으면은 노타리 날이 부딪혀서 막 깨지거든요. 아유, 동네 어르신이 아까 잠깐 만나서 얘기했는데, 여기 노타리 칠 거라 그러니까, 거기 노타리 못칠 건데, 말이더라고요. 동네 어르신 다 알아, 지금 보니까. 여기 땅은 제 땅도 아니고, 임대한 땅입니다. 돌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게 임대한 땅에 이렇게 돌다 치워주는 사람이 있나요? 야, 이게 진짜 착한 임대인인데요. 물론 이제, 돌 치워달라고, 임대료 한 20만 원 이제 좀 깎아줬거든요. 근데 20만 원이 문제가 아닌데. 이야, 이거. 한 50만 원으로 지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1년 임대료는 이거 무료로 해야 돼. 이거 이 정도면. 야. 이게 저기서 가면은 돌 긁어 모으면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는 로타리 쳤다가는 아작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쳐죽는다 이거. 동네 사람들도. 아 이거 돌 치우는 거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아. 아 이런 돌은 치워주면 땅주인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돌 치우면 일단 땅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경제적 가치가 훨씬 올라가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우 구름하러 날라보니까 엄청 힘들어요. 그냥 바구니에다가 조금씩 실어가지고 차를 실은 다음에 바구니를 던져서 버려보려고 합니다. 와 이거 완전 돌무덤. 여기 많고 저기 바깥쪽으로 쭉 가면서 이 바깥쪽으로 엄청 많아요. 안쪽은 좀 덜한데. 아 여기가 돌이 왜 이렇게 많나 이거 물어봤더니 아, 땅주인이 객터를 이거 했다 그럽니다. 딱 보니까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깥쪽으로 돌이 많아요. 이 가운데는 좀 돌이 좀 덜한데 그 전에 여기 논농사하면서 오늘 하고 나서 흙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벗는데 이 돌이 엄청나게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속에 있는 돌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아 지금 한 2시간 작업해가지고 돌을 요만큼 모았습니다. 아 이 돌이 커요. 아 지금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혼자 좀 해볼까 했는데 포기입니다. 포기. 이게 양이 너무 많고 돌도 많고 아, 혼자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이제 했는데 지금은 장비가 있으니까 이거는 장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좀 기다려가지고 지금 신청 이제 해서 장비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만큼 버렸습니다. 야, 요거 버리는데 2시간 걸렸어. 말도 안 돼. 지금 박스로 지금 몇 개? 박스로 꽉 채우면은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 밑에 살짝 깔은데도 한 20kg 넘어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역시 장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여기 농장은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와 여기는 다른 농장보다도 해발이 약간 높아가지고 이제 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어우 추워요. 여기 지금 이제 바람이 많이 불었나봐요. 어우 저기 부지포 벗겨졌네. 이쪽은 양파를 심고 저쪽은 이제 마늘을 심었거든요. 이제 부직포를 벗겨줘도 될 것 같아요. 어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아이고 이제 땅이 풀려가지고
보슬보슬합니다 지금. 아이고 여기는 양파가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아 역시 좀 오종이 좀 큰 걸 갖다 심어야 돼요. 아 이쪽은 홍삼 마늘을 심었던 곳입니다. 며칠 사이 바람이 많이 불었나봐요. 여기 싹 벗겨졌네. 오. 홍삼 마늘은 뭐 거의 뭐 100% 아주 잘 살았습니다. 지금 부직포 벗겨졌는데 그냥 내비두려고요. 야 여기는 아직도 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눈이 있네. 여기가 해발 한 3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땅이 풀려가지고 음지에 있는 눈도 녹고 있습니다. 아 작년에 여기 마무리를 못 져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말뚝 제거 좀 하고 이거 싹 밭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오늘 지난해 심었던 가지밭 말뚝 뽑기 작업을 했습니다. 아... 작년 가을에 말뚝 뽑을 때는 이거 잘 안 뽑혀가지고 하나하나 이거 말뚝을 망치로 박아가지고 이렇게 뽑았거든요. 근데 오늘 해보니까 그냥 손으로 조금 일렁일렁 한 다음에 바로 뽑으니까 다 뽑힙니다. 어휴 지금 이게 60m 길인데 한 3시간 작업했거든요. 60m 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고랑 16고랑 했습니다. 지금 3시간 작업해가지고 금방금방 뽑혀요. 이게 또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전 해년마다 가을에 이제 밭 정리하냐고 바로바로 뽑아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거의 잘 안 뽑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땅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확 풀려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흔든 다음에 쭉 뽑히면 다 뽑힙니다. 이렇게. 여기 작업하기가, 뽑는 작업은 이게 또 봄에 하는 게 또 괜찮네요. 해동되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 오늘 닭도리탕. 닭도리탕. 그런데, 고춧가루 그렇게 너무 많이 안 넣습니다. 너무 매우면 제가 못 먹어요. 조금 약한 매운맛만 합니다. 이거는 이거 뭐지? 노사리? 노사리 아니고 잊어버렸어요. 오늘 닭도리탕 자두 스타일 김치도 넣고 양념 좀 많이 넣었어요. 좀 뭐가 부족한 느낌 있는 것 같아요. 고춧가루 더 넣어야 될까? 아니면 고추장? 고추장 넣으면 색깔 예쁜데 제가 고추장 더 넣을까요? 고추장 더 넣겠습니다. 여기 우리 집 만든 고추장 어머님 줬어요. 이거 이 정도? 저는 매운 음식 많이 안 먹어서 고추장도 1년 많이 안 써요. 색깔 좀 예뻐야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너무 딱딱해서 못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넣었습니다. 정선에서 샀는데 이거 이름이 뭐지? 저 기억 안 나는데요. 닭도리탕 요리할 때 사람들이 좀 많이 넣는 편입니다. 생선 후프라이. 오늘 오빠 고생해서 음식 많이 요리해드려요.
생선 이렇게 다 준비했습니다. 우와. 맛있겠어요. 생선 맛있겠어요. 여러분, 닭도리탕 거의 완성했습니다. 역시 고추장도 넣었으니까 더 맛있어 보여요. 맛이 더 나고, 이거 너무 길어서 아마 벌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보인데 맛있어요. 좀 이따가 오빠 먹어보세요. 자, 기대합니다. 뜨기름 넣어요. 마늘 볶아요. 이 야채 이름이 뭐지? 메라리? 메라리 빨려? 오빠, 이 야채 이름이 뭐지? 미나리. 미나리. 미나리 볶음. 다시 다 좀 넣고. 이거 빨리 볶아야 돼요. 너무 많이 볶으면은 맛없어요. 그러니까 불 제일 크게 합니다. 완성. 오빠 밥 드세요. 짠짠. 우와. 오빠 오늘 우와. 음식 고기. 우와. 제가 도시 이게... 고기 좋아해서. 와, 치킨. 맨날 고기 줘요. 와, 안 그래도 치킨 먹고 싶었었는데. 네. 자, 치킨 이거 치킨 찜이에요? 치킨 아도리탕? 닭도리탕? 닭도리탕? 어, 좀 스타일이 좀 다른 닭도리탕. 좋아요. 자두 스타일. 네, 이건 생선. 생선. 먹어보세요. 예. 우리 밥은 그 뭐지? 콩밥. 콩 이건 뭐, 콩 이름이 뭐지 오빠? 무슨 강남콩? 감 강남콩? 응, 콩이야. 검은 콩. 검은 콩. 응. 맛있다. 검은 콩밥. 응. 오빠 오늘 치킨 하나 먹어볼까요? 네, 맛있는 치킨 드세요. 아, 오늘 일 막 하고 있는데 이따가 아, 치킨 먹고 싶다. 아. 근데 나도 프라이 아니라도 괜찮아. 오랫동안 치킨 안 먹으니까 오늘 마트 가서 이거 세일 있어요. 아, 잘했어요. 두 팩. 두 팩 7,700원. 사서 요리했습니다. 먹어 보세요. 닭도리탕. 어때요? 맛있다. 맛있어요. 그치? 양념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됐어. 양념 괜찮아. 보기에는 좀 그런데 뭐 맛은 괜찮아. 보기가 그렇게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은데 맛있지? 그렇죠. 이게 맛있어 보이면 고춧가루 엄청 많이 넣어야 돼요. 빨간색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매워서 나는 못 먹겠어요. 괜찮아. 딱 맞아. 그러니까 고춧가루, 고추장 그렇게 나 섞어서 넣었습니다. 맛있다. 이게 프라이로 튀긴 것보다는 훨씬 건강식이죠. 그쵸. 옛날 프라이 하면은 기름 너무 많아서 건강에 안 좋아요. 맞아. 특히 요즘 오빠는 고혈압도 올라가고 일 많이 해서 좀 힘들잖아. 그리고 너무 뚱뚱했어요, 오빠는. 너무 뚱뚱하기 때문에 좀 뭐가 건강식 먹으면은 건강 지켜야지. 그리고 야채 볶음 오빠 먹어보세요. 야채 볶음? 네.
고기만 먹지 말고 오늘 야채랑 드세요. 미나리 볶음. 미나리 볶음. 미나리와 미나리 이거 남자한테 좋대. 독해 독대 가지고. 미나리 향이 있어요. 향 있지. 오늘 세일 있으니까. 괜찮아. 좋았어. 제가 세일 있는 거 많이 사요. 역시 봄 미나리 맛이야. 네. 요즘 시즌이에요. 시즌. 생선? 생선 먹어보세요. 이 생선 이름이 뭐지? 몰라 나도. 이거 중국산인데 싱싱하고 괜찮아요. 한 마리 가까이 찍어봐요. 이거 이름이 뭐지? 한 마리 6,000원. 6,000원? 응. 마트에서 샀습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소금 좀 섞어 넣었습니다. 소금 좀 넣어야 돼. 네. 소금 맛있다. 좀 넣었어요. 지난번에도 맛있게 먹었었는데. 네. 맛있다. 싱싱해요. 맛있어. 밥이 어때요? 맛있어요. 아내 요리해 준 밥. 엄청 맛있어. 오늘 일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막 달어. 밥이 오늘 달어. 뭐 했어요? 말뚝 뽑고 어. 밭에서 먼저 저쪽 가가지고 저쪽 밭에 가가지고 돌 돌 줄 수 있나 해가지고 돌 한 차 실었거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지. 무거워서. 무겁고. 정신 도, 허리 조심해요.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다음에 기계로 하기로 했어. 그리고 다른 밭에 가가지고 저기 가지 심은 데 말뚝 뽑았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말뚝 거의 다 뽑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밥 많이 먹어야 많이 쉬고. 내일 가면 말뚝 마저 뽑고 정리하면 돼요. 쉽게 뽑아요? 괜찮아요? 이번에 쉽게 뽑히더라. 다양해요. 가을에는 땅에 박혀 있어가지고 안 나오는데 지금은 땅에 얼었다가 녹으니까 이게 조금 흔드니까 쏙 뽑혀와. 좋아요. 또 봄에 뽑으면 또 장점이 있더라고. 맛있다. 맛있지. 와, 일 많이 해서 엄청 맛있죠. 밥 맛이 더 나요. 많이 드세요. 네. 오빠 옛날 어때? 옛날 누구 밥 해주지? 엄마 밥 해주지? 엄마 밥 해주지. 엄마 밥하고 내 밥 다르지? 약간 다르지. 내 스타일은 완전 한국 음식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 좀 자두 스타일? 자두 스타일. 네, 자두 스타일 음식입니다. 달라. 좀 달라요. 괜찮아요. 맛있어. 다른 다문화 가족, 어떤 가족은 밥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싸웠어요. 이해 안 하니까. 그리고 밥 음식 맛이 다르지? 안 맞아서. 그리고 어떤 남자분 너무 음식 어렵게 먹으면은 진짜 다문화 가족 좀 힘든 편이에요. 원래 다른 나라 여자 오면은 한국 음식 그렇게 100% 아니면 그렇게 너무 맛있게 못 만들었어요. 그치? 맞아. 맛있는 만든 여자 있는데 그렇게 많이 없지 뭐. 그리고 저도 좀 베트남 스타일로 좀 음식도 먹고 싶지. 그러니까 한국과 베트남 음식 이렇게 중간 정도. 중간. 딱 맞아. 요리해요. 오빠 먹을 수 있는 거 제가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요리했습니다. 맛있어. 같이 살아보니까 어때요? 괜찮아. 아내 음식 이 정도 하면은 난 먹을 수 있으니까 좋아. 좀 살 수 있어요? 이 정도만 해줘도 또 먹어. 맨 처음에는 못 먹어서 힘들었어. 맨 처음에 나도 한국 음식 모르지. 그러니까 다문화가 센터 다녀서 한국 음식 요리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치. 그때 갈비찜 하고 막 이렇게 배우고 와 너무 좋았어. 와 드디어 요리 배우는구나. 다문화 센터 그래서 자주 가라 그랬지. 그때 15일 정도 배웠습니다. 그치. 자주 가라 그랬어요. 네. 무료예요. 안 가? 좀 가. 다문화 센터 진짜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문화 센터 가면은 뭐 여자 뭐 이상한 거 배워 뭐 어쩌고저쩌고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가서 많이 배워갖고 오라 그랬어. 그래 다 좋은 거 배우는데 뭐 공짜인데. 근데 남자들 좀 다른 의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베트남 여자 못 만나게 하려고. 맞아요. 다른 여자 만나면은 친구 되고 뭐가 또 놀러 가냐고. 여자의 사회적 활동을 막는 건데 그러면
역효과가 나지도. 맞아요. 그리고 답답하지. 요리 또 배우고 싶고 남편한테 맛있는 음식 요리해 주고 싶어요. 인터넷만 공부해도 그렇게 해도 잘 되지 않아요. 직접 배워야. 친구도 만나고 뭐 이런 게 좀 있어야지 그래도. 다문화 센터 가서 직접 배우고 직접 요리해봐요. 그리고 재료 다 무료예요. 그쵸. 많이 배우고 많이 해야지 적응하지. 공부하고 이래야지 적응하지. 언제 적응해. 맞다. 여러분 닭도리탕 먹어보겠습니다. 네, 자두시 스타일 닭도리탕 자두 스타일. 요즘 모유도 하고 너무 매운 거 안 먹어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맞아요. 와, 맛있지? 생각보다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아,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 이게 보기에는 별로 안 예뻐 보이는데 맛있어요. 고기가 부드럽고 양념 잘 들어가요. 제가 30분 동안 소금 담겼어요. 소금 담궈가지고 맛 했구나. 맛있어. 김치 좀 넣었습니다. 잘했어요. 보통 닭도리탕 김치 안 넣는 것 같은데? 안 넣는데 우린 넣어. 퓨전 스타일이야. 이렇게 넣으면 약간 그 김치의 시큼한 맛이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닭 냄새도 안 나요. 닭 냄새도 안 나고 잡내 안 나고. 고기 맛있겠죠? 고기 맛있어요. 와, 봐. 싱싱해요. 진짜 맛있네. 이거는 미나리. 미나리도 엄청 맛있어 지금. 저는 야채 볶음 좋아합니다. 한국 스타일 거의 부치서 먹지. 근데 베트남 스타일 볶음. 소리가 아삭아삭해요? 와, 맛있다. 맛있지?